네, 안녕하세요. 딤플 뮤지컬 아카데미 제9기 이원혁. 혜진입니다. 오늘 이 현장에서는 그동안 꿈을 꾸며 달려왔던 우리가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준비한 다양한 뮤지컬 장면들을 보여드립니다. 뮤지컬 배너 속 무희들의 춤, 탈고를 시작으로 뮤지컬 치킨 앤 하이드의 근사하고 에너지 넘치는 노래와 장면들, 경성시대 뮤지컬 펠레터의 멋지고 섬찟한 노래들, 신나는 맘마미아의 댄싱킹까지 훌륭한 작품들을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릴 예정입니다. 아, 그 사이사이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, 그리고 한 대본을 다양하게 변주해서 연기 장면을 보여드릴 겁니다. 낯설고 어색하게 만날 첫날부터 땀 흘림에 열정을 쏟은 오늘까지, 그리고 다가올 우리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들의 순간을 응원해 주세요. 자, 박수 함성! 자, 박수 함성! 감사합니다.
좋았고요. 그 다음에 같이 하는 우리 언니, 오빠, 친구, 동생도 너무 다들 밝고 잘하고 친절하고 더 배우면서, 더 많이 배우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. 너무 수고 많았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즐거웠다.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고 공연 잘해보자. 차차차. 와, 큰일 날 뻔했다, 시계. 왔어? 언니, 안녕. 별일 없지? 없지.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? 모르겠는데. 시계 없어? 없는데. 그래. 아니, 그래서 뭐? 너 오늘 뭐 했어? 아, 또 뭔 소리야, 언니는. 오늘 뭐 했냐니까. 아무것도 안 했거든! 아무것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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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! 아무것도 안 했어? 진짜 안 했어. 아무것도! 아! 알았어. 죄송합니다, 언니! 아니, 잠깐, 뭐야? 봐서 미안해. 깨끗한 괜찮아 이거. 괜찮지? 괜찮아. 내면 속에 들어갈 길을 알아야 해. 정신을 분리해 통제할 그 길을. 왜 현명한 사람도 단 한순간 어둠 속에 영혼을 빼앗겨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나. 내가 그들의 손 잡아줄 수 있다면 찾아야 해. 그 어둠 속에 갇힌 그들의 비밀 찾아야 해. 온전한 정신이 사라진 왜 세상은 그들을 버리는가? 왜 죄 없는 자를 가두는가? 왜 악령에 쓰였다 생각하는가? 왜 숨겨진 빛을 왜 외면하는가? 알기 원해. 왜 인간은 본능 속에 악한 것에 유혹당해 끝내 스스로
지쳤어. 겉만 번지는 한 너의 가면 속을 알고 나면 진실이란 거 참. 밤이 오기까지 감춰놓은 얼굴 해녀 들킬까봐 깊이 가둬놓지. 알고 나면 보이는 건 거 참. 하지만 결국 모순 덩어리의 위선자 위선자. 성직자는 살인, 살인자는 설교, 교사는 거짓말을, 사기꾼은 공불. 헷갈려 다 모두 허상이지. 그건 선악일까 뭐가 옳은 걸까 우린 알 수 없어. 다시 또 가면을 그게 바로 인간의 안녕? 별일 없지? 어. 너 혹시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아니, 잘 모르겠는데 시계 없어? 없어? 그래. 그래서 뭐? 너 어젯밤에 뭐 했니? 무슨 말이야? 어젯밤에 뭐 했냐고?
아무것도. 아무것도?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. 그래. 물어봐서 미안해. 괜찮아. 충전소. 일단 뮤지컬의 3대 요소인 보컬, 연기, 안무를 배우면서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활력을 줬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. 5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워크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기특하고 또 한 마음을 모아줬다는 것에 감사합니다. 새 흘러내리는 눈물 하늘 바라보며 무심히 내뱉는 한수 난 그대를 함께할 생각해 그대를 즐겁던 한때 그 시
사니까 연습 참여하고 이런 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서울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온 분들이 다 열심히 수업 참여를 와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한 점인 것 같고 남은 공연 준비 기간 동안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선생님들도 바쁘신 와중에 열심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공연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 열심히 합시다 우리. 언제더라 기억 안 나 몰랐었지 사내 놈들 그러다가 알게 됐지 유정도 처음에는 난 청이지 는 청이지 신사인 척 그러다가 느닷없이 나중에야 그때서야 소리를 질러 남자
반전에 가면서 좋은 시간이기도 했는데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. 뭔가 제 안에 갇혀있는 그런 것들을 깨는 그 과정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. 근데 그래도 다 같이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행복했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긴 시간 동안 같이 뭐 수업도 듣고 뭐 작품 준비도 하면서 되게 친해지기도 많이 친해지고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. 아기 걸음마? 아기가 첫 걸음마 하려고 노력하고 걸음마 했을 때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잖아요. 그래서 딤프에서도 뮤지컬을 준비할 때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노력을 해서 관객분들한테 감동을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유한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하면서 제가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동기들이 옆에서 모니터링을 해주면 저도 그걸 수용해서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동기들한테 너무 고맙고 열심히 같이 해서 재밌었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네, 네. 아, 우리 있잖아요. 좀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사랑해요. 안녕. 안녕. 별일 없지? 그럼. 지금 몇인 줄 아니? 아니, 모르겠는데. 시계 없어? 없어. 그래. 그래서 뭐? 어젯밤 뭐 했니? 무슨 말이야? 어젯밤 뭐 했냐고? 아무것도. 아무것도?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! 좀 나와! 물어봐서 미안해. 괜찮아.
시대 오늘로 버거운 나신문을 뒤적여 까딱하면 잡혀가는 위험한 시대 도시나 소파에 앉아 커피나 한 잔 담배나 한 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낮게 드리운 하늘 아래에서 그저 세상에 이것 좀 봐 이 두 사람 동반 자살을 했다는군 사랑의 도피를 한 거로군 세상에 이것 좀 봐 소설가 김혜진이 애인이 카루와 그날 오, 그 여자 소설가 다른 남자는 없었대 소설가 유작을 찾았대 유고집 출간 수필과 소설가 연인과의 편지 물론 마지막 편지까지 대공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시대 불륜 가스 캔들은 우리의 기쁨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애 편지와 사랑의 미러 파격적이고 자극적이래 암호처럼 대단한 사건 사이렌이 울린 사이 12시 우리가 논해주는 소의 일시간 모든 게 막혀있어 할게 없고
듯 어지러운 그 기분 정신을 잃는다 해도 우리의 영광 한숨에 소설 쓰게 해 알 수 없는 시를 쓰게 해 다음날 보고 깜짝 놀라지 수많은 예술가의 비밀의 연인 오늘 밤 모든 걸 완성하도록 밤새워 숱하도 달려가도록 속삭이는 소리 그렇지 우린 모두 비밀이 그녀를 만나봤지 매일 밤 찾아오지 않아 애태우는 그녀를 만나는 건 우리의 사명 그녀를 꼭 찾아야 해 그녀 없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무엇인지 사람인지 악마인지 알 수 있어 나라면 계속해서 빠져들면 우리의 친구가 위험할지 모르니 그녀의 사랑은 특별해서 모든 걸 난폭하게 섬긴다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잔인해 홀리고 빠져들어 누구도 거절하지 못해 미약에 취한 듯 어지러운 그 기분 정신을 잃는다 해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금 부끄럽지만 이제 어떤 공연에 들어갈 뻔했다 거기가 엎어지는 바람에 제가 여기로 오게 됐어요 이제 친구랑 같이 친구는 다른 반이고 근데 여기에 한 해 거의 모든 걸 쏟을 정도로 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서 2023년으로 했습니다 또 이제 연말까지 리딩 공연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. 항상 고마워요. 태훈아 안녕 안녕하세요 별일 없지? 네 그럼요 너 지금 몇인 줄 아니?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계는? 없어요 그래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? 너 너 어젯밤에 뭐 했니? 그게 무슨 말이야? 어젯밤에 씨. 어젯밤에 뭐 했냐고.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?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. 거짓말하지 마. 여기 네 이름이 똑똑히 좀. 물어봐서 미안하다.
괜찮아요. 성장이었다. 6개월 동안 수업 받으면서 되게 노래나 춤이나 조금 전보다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 제가 막내인데 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약간 노래나 춤이나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기를 되게 많이 얻어간 것 같았어요. 맞습니다. 이건 아니야. 뭔가 잘못됐어. 다시 되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? 히카루. 거울 속 너는 글자를 먹고 자란 나의 반쪽. 누구도 나를 사랑한 적 없어. 나조차도 나를 싫어해.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. 넌 나의 작고 달콤한 눈, 당당하고 아름답고 사랑한 눈. 거울 속에 반전된 이미지. 나는 너의 다른 이름. 나를 악수하고 칭찬할 수 없어도 섭섭해하지 마. 내가 다른 세계를 열어줄게. 난 너의 작고 달콤한 듯 당당하고 아름답고 사랑받는 꿈. 넌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너도 나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그 사람 눈에 나는 없어. 햇살 속 빛나던 그 모습. 내가 사랑하던 따스함 이제 찾을 수 없어. 그건 중요하지 않아. 보고 싶지 않아? 천재가 죽음으로 남긴 글을.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? 함께 죽어가는 연인, 그리고 그런 연인이 쓴 소설. 엄청난 작품이 될 거야. 너 미쳤어? 우린 같이 죽어갈 거야. 그리고 이게 네가 바란 거야. 우리 다 같이 한 거잖아. 안 그래? 얼마 남지 않았어. 그는 죽어가거든. 달콤한 끝을 만들어보자. 사랑해서 죽은 두 사람. 그만해. 나는 너 없어도 돼. 하지만 저 사람이 그걸 바랄까. 이대로 죽게 놔둘 순 없어. 네가 뭘 할 수 있는데. 기재원 와서 봤자야. 거짓 투서를 하고 선생님들을 혼란에 몰아놓고.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? 뭐? 선생님을 해진 선생님들한테서 떼어놓자며. 아니야? 네 손전보렴. 피투성이네. 뭘 모른 척해. 다 내 탓으로 돌리고 한 구석에서 편안하게 숨어있긴 하라고. 전처럼. 아니야.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야! 이런 결말을 위해 그래서 나 없이 안 돼.
넌 마음은 이대로 눈 뜨지 말아줘. 불쌍한 것 뭘 선택한 거니? 나를 버리다니. 명심해, 너는 나 없이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걸. 안녕 나의 빛, 나의 악모, 어둠 속에 목소리. 구해주던 손, 나의 반쪽. 좋아해요. 그래서 정말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.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, 저 사람들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. 그래서 언젠가는 꼭 그 무대에 올라서 함께 You Raise Up이라는 넘버를 부르고 싶습니다. 하하. 진짜 고생했다. 고생했고 수고했고 고맙고 사랑합니다. 정말 저를 포함한 10명,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2명까지 정말 많은, 거의 한 6개월, 7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혼도 많이 나오고 또 땀도 많이 흘리고 누구도 다치고 아프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한 무대를 만들었잖아요. 저를 포함한 10명 모두 다른 엄청 큰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함께 캐비를 맞추며 페어를 맞추면서 같은 무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미래를 함께 꿈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큰 무대에서 만납시다. 그럼 여기까지. 이제 안녕. 기억해, 넌 정말 최고의 댄싱 퀸. 주말의 밤이다. 안녕. 안녕. 아, 별일 없지? 너 혹시 메스인지 아니? 모르겠는데. 아, 시계 없어? 없어. 그래? 그래서 뭐? 아니, 너 어젯밤에 뭐 했어? 뭐라는 거야? 아니, 어젯밤에 뭐 했냐고. 아무것도 안 했어. 아무것도?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. 물어봐서 미안해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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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